MTN 스팟입니다. 신한금융지주에서도 채용비리 정황 수십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로써 4대 시중은행이 모두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정현 기자. 네, 신한금융지주에 나와 있습니다. 신한금융이 지난해 말 올해 초 금감원 검사에서는 칼끝을 피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왔군요. 네, 앞서 두 차례 검사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그 신한은행만이 채용비리 의혹에서 빗겨났었는데요. 신한금융 내부 제보를 접수한 금감원이 이번에 다시 조사해보니 은행과 카드, 생명 등 3개 계열사에서 채용 비리 정황 2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정황들은 주로 2013년에서 2015년 채용에 몰려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요. 임직원과 고위 관료 자녀들의 특혜 채용과 남녀와 연령에 대한 차별입니다. 금감원은 외부 추천으로 표기됐거나 고위 임직원 자녀들이 그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는데도 통과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한지주 최고위층 자녀의 지주 취업 사례를 보면 한동우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 자녀가 신한은행에 또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자녀가 신한카드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 연령, 성차별의 경우에 채용 공고에는 그에 따른 차등이 명시되지 않았었는데요. 실제로는 은행과 카드에서 일정 나이 이상은 배제한 정황이 나타났고 신한카드는 서류 전형에서 남녀 비율을 아예 7대3으로 맞췄다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한도 적발되면서 주요 은행들이 모두 채용비리 수사를 받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말씀드린 검사 내용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에서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촉발된 이후에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서 신한금융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그 두 차례 금감원 검사에서도 신한은 적발되지 않았던 만큼 그 당혹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 원래 내부에서 나왔던 제보는 지난 20여 년간 지주계열사 전체에서 24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동안 특혜 채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던 신한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만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지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